오늘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이 명절 유월절을 7일간 지키는데, 끝날, 7일째 큰 날에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오늘 뭐큰 소리로, 제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기는 것 같이 그 입에서 생수영을 나리라. 끝날 유월절 7일째는 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 물이 사실은 성령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러 오셨거든요. 성령시 예수님은 놔두고 그냥 의식에 잡혀서 그 물을 기르고 있었을 때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요, 희락이요, 평강이요, 감사요, 어둠이 떠나고 천국의 기쁨이 오고 생수의 강. 여러분, 여름에 시원한 물만 마셔도 시원하고 생수가 나고 힘이 나는데, 여러분 물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영의 힘이 오게 돼요. 영의 힘이. 그래서 이 성령을 생수로 말했어요. 생수. 생수. 그러면서, 근데 하로에 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여기 성령이 안 계시는데 앞으로 될 일이 영광 받지 아니하신 거로 예수 십자가를 영광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십자가 권한이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왔다. 아버지 뜻이 이런 거 십자가도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은 영광.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무슨 성령이에요? 그럼 그때 성령이 없었는가요? 구약에 성령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있었는데? 가로 안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아직 안 계셨다. 오순절 사도 2장의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것은 영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이신데 인간만 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아담이 모든 이 동물, 식물 이름을 다 지어줘요. 호랑이, 사자 이름 다 아담이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름. 그래서 호랑이도 사자도 아담한테 굽실굽실하고 이름을 다 아담이 지은데, 아담의 IQ가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머리가 150? 200? 그 정도일까요? 1000만도 넘어. 지금 영이 전두에 밀린 사람들은 막한 번은 스킨해갖고 딱 보면 그냥 다 애호불고 막 그런 정도로 아담이 IQ가 천인지 만인지 모르는데 거의 전능의, 하나님만 전능이지만 수준에 가까운데, 전지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아담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결국 에덴에 쫓겨났고, 결국 영적 죽음이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말할 때, 하나님 아들 사람 딸들 보고 저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800, 900 사는 인생을 오래 살아봐야 육신의 사람이 됐겠어. 여기서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 지금 성령에 대해 설교를 하거든요. 왜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영적으로 이 에덴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가 죄 짓고 쫓겨났고 이제 육체대로 사니까 그 자손들이 육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떠나버렸어. 끝나버린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이제 영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길을 원하셔서 회복하는 과정이 구약의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피 흘린 제사를 드리고 그때 제사의 그 불이 인간 불이 아니에요. 하늘의 불이에요. 자, 보세요. 레위기 9장 22절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의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그냥 빨리 뛰어야지. 불이 같이 읽어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불이 뭔 불이에요? 성령 안에 불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불이 내려왔다니까요. 엘리야가 기도에 불이 내려온 거 이때도 내려왔어요. 예,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영이 와야 되거든요. 영이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데 그냥 안 내려와요. 번제, 화목제, 제사, 피가 있어야 내려와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를 땅에 신에 가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우선해 드리리라. 이게 하나님 원하는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쭉 그냥 말씀만 제가 설명 한 절 갖고도 똑같으면 되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깨닫고 많이 있고 듣는 게 예,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말씀 많이 찾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야, 부드러운 마음 이게 성령이 와야 돼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율례 말씀을 성령이 와야 지킬 수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하라. 예, 근데 에스겔서에서 이제 성령이 오실 걸 계속 이렇게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보면 이때 어느 시대에 이런 말씀 하셨냐면,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소중한 것이 성경이죠. 그 성경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법궤.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고 제일 소중한 법궤이기 때문에 빨리 법궤를 숨겨야 되겠죠. 성전은 어떻게 할 수 없어. 큰 건물이니까 불로 타버리고 하는데 법궤는 옮길 수 있거든요. 빨리 옮겼어요. 숨겼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법궤가 어디다 숨겼는지 못 찾아요. 바벨론 군대가. 법궤만 안 뺏겨야 되거든 지금. 놀라운 것은 그 법궤가 지금 찾았냐 안 찾았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하는데 그때부터 법궤가 사라졌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법궤가 지금 있다면 법궤 자체가 우상으로 거기다 절었고요. 법궤를 없애버리고 없앤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법궤 임재에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겠다. 이때 약속이에요. 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법궤 뺏겨버리고 법궤를 숨겨버리고 법궤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 영을 주겠다. 그때부터 막 새 영 얘기가 나와요. 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인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 볼 것이고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까지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적 하늘과 땅에 부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요엘서에 계속 항상 듣는 말 새 성령 오면 결국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이 얘기가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오순절 성령님을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자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지다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보더니 그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에 감동돼서 다윗이 16장에 성령 기름 받고 17장에 떡 골리앗이 나와요. 성령 받고 골리앗 사단을 그 물맷돌 말씀으로 깨뜨려 버리잖아요. 성령으로 골리앗 이긴 거지. 물맷돌 실력으로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떡에 만들고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하나님 볼 때는 이 사울왕이 떠나서 그 영이 다윗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성령이 왔느냐 안 왔냐, 영의 사람이 아니냐, 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그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응? 자,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주사. 구약에서는 보혜사란 말이 안 와요. 신약에 보혜사란 말이 나와요. 위로자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내주한 성령이에요.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함께 있고 구약에서는 동행이면 신약은 함께예요. 동행은 1 플러스 1은 2인데 함께는 1 곱하기 1이라고 보면 돼요. 동행이 더 가까워요? 함께가 더 가까워요? 1 플러스 1은 2이지만 1 곱하기 1은 1이에요. 함께. 함께. 구약에서 백성의 신약에 자녀가 되고 신부라는 놀라운 특권을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가시며. 우리가 영혼육에서 보면 혼의 임한성, 영의 임한성이 있더라고요. 내주한 성령, 성령, 인침받은 성령.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말하길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려? 성령에 불 들어왔는데 이미 붙었 뭘 원하겠냐? 아직 성령에 불이 안 왔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안 왔다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원하겠냐? 나는 불 던지러 왔다. 불 던지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응? 그 다음에 그래서 불이 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안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의 이마 하나씩 이마 있더니 그들이 성령 충받고 성령의 말하기 따라 다른 방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불의 혀처럼, 뭐,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못했는데, 표현이 안 돼. 예?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막, 진동이 나고, 굉장한 어떤 역사가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40일 동안, 친히 40일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말씀했죠? 그리고 승천할 때, 그 다음에 10일 동안, 마가다라파에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일간 앞으로 집에 가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네. 대단한 거예요. 하루도 한 시간도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려고. 얼마나 성령이 받냐 안 받냐 해서 이거 인생이 바꿔지는데 너무 소중한데 성령을 몰라. 말씀 없는 사람한테 방언잼 받으라고 하면 뭐 그냥 억지로 옆에서 막 밀고 기도해갖고 잠깐 나오는데 소장을 모르니까 안 하더라고. 말씀 좀 알고 사모를 해야 될 건데 어쨌든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성령 받는 게 뭘까? 사도행전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성령만 회개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니 회개해요. 그래서 선물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7장과 7장에는 굉장히 내 속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내 죄입을 숨기느라 오라 나는 공간자라다 이 사망이 누가 나를 건져내릴까 탄식했던 바울이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제 승리를 고백하는데 8장에 딱 올라가서 이제 승리가 딱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 없나니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희망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를 가장 귀하게 읽는데 로마서의 가장 다이아몬드의 반지의 다이아몬드를 로마서 8장이라고 해요. 이 말을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지금은 결코 정죄의 안 받을 십자가 피해서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 자유를 주는데 여기 법은 법대로더라고. 하나의 법을 무시했잖아요. 법을 말씀 법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이고 그 죄와 사망의 이 성령이 없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이죠. 성령이 생명을 주고 그 말씀만 있으면 이 모든 걸 해방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고만 해서 해방 얻는 것인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일하게 되는데, 고린도서 2장 10절 말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을 알고 통달하는데, 사람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어떤 영을 받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자 은혜로 십자가 은혜 것 알게 한 것 성령에서 알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아니하고 바울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하니 영적인 영적 것을 분별하니라. 육의 사람은 우리가 미련해 보이죠? 성령으로 한다. 성령께서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만들고 성령께서만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 절대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저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우리가 인치였다고 나오는데 고린도서 1장 1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었다. 보증으로 마음의 성육신이라 인침받고 인침받아야 휴거되고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 오셔서 뭐 하신가?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나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탄식합니다. 막 성령이 기도를 시켜줘요.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니가 성령의 생각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간구한다. 저는 이게 좀 내 체험으로 좀 말씀만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상무시장 앞에 있었을 때 그날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그날로 그냥 끝장난 날이요. 사냐 죽는 날이요. 교회가 이렇게 어덕이에요. 근데 그때 큰, 그때는 성교원이요. 정말 잘 돼. 성교원만 300명. 아주 광주 제일 크게 돼서. 어마어마. 뭐, 그 성교원 나는 그것 같고요. 뭐, 500만원, 1000만원, 막, 멕시코 70개 교회 세운다고 돈 버는 막 그렇게 막 성교원 아이들 300명 됐다니까요. 7반. 막, 그 좁은 구멍에서 그렇게 했는데, 큰 대형차에 이제 이렇게 어덕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그날 아침에 나는 하나님 도왔다고 봐요. 보통 내가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새벽에. 근데 이상하게 한 시간을 더 기도했어요. 뭔 기도를 성령이 시킨 그날만은 뭔가 성령이 나를 도와준 것을 느꼈어. 평상시 기도 시간 한 시간 더 막 기도가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상에 차를 이렇게 어덕에 세웠는데 예, 사이드가 안 채우고, 기아만 넣는가 봐. 성경 아이가요, 올라가 기아를 빼버렸어. 그 차가 밑으로 굴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차 도로 바로 너머에가 이 건물을 자고 지하실을 파고 있었어요. 그 지하실에가 수십 명이 그 땅판이라고 이러고 있어. 그대로 굴러갔으면 그 지하실 반대로 그 대형 버스가 퐁 빠지게 돼 있어요. 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밑으로 굴러가 뒤로 들어가 버리죠. 그게 바로 직선인데. 이야. 그랬으면 수십 명 피바다가 됩니다. 대형차 그냥 푹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요, 그 차가 상무시장 쪽으로 싹 돌아가고
딱 점잖하게 앉았더라고. 그냥 사고도 안 내고 차가 와버려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저는 몰라. 내가 해석을 하는지 그날만을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 그랬으면 우리 교회 끝나버려. 여기 못 와요. 수십 명 죽어버리고 안 이렇게 부도나 끝나버리지. 뭐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죠. 어떻게요? 야 차도 별로 고장도 안 나고 가만히 점잖하게 딱 구석에 박혀 있더라니까. 시장 앞에다 그렇게 어떻게 차가 이쁜 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교회인데, 살려 열차고자 뭐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오. 자, 이 능력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내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변화주고 표적이 나타나고 생명 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아느니라. 베드로 말이었다. 여기 중요한 말 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지금도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와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성령을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생각하느라. 그래서 그 전에 10장 44절 또 비슷한 말인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본상에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 오심을 놀라니 이는 방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리라. 이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 성령 받냐고요? 회개하고 말씀드릴 때 성령 와요. 제가 설 끝나고 찬송하면서 막 기도하자 그때 성령 와요. 성령이 안수도 할 때 오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시간 참석하세요. 그게 생명이에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말씀이 있고 십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말씀을 할 때 오게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게 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건 오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건 말씀 성령 오지 않아요. 십자가 없이 성령 없으니 그 신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말씀이 없는 건 성령 같다는 것은 그것은 신비예요. 신비. 여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예.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도 꿈 보고 환상 다 봐요. 그런 것들 오히려 막 저녁에 문선명이가 나타났다고 그래 꿈에. 근데 보고 먹거든요. 그게 사단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데 성령 것이 그거 가짜지 거짓 영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받을 것인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하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줘야 하거든 하물며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똑같은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이건데 마태는 좋은 것인데 누가는 성령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 말했는데 마태는 좋은 것으로 기록했고 누가가 더 잘 적은 것 같아. 누가 의사고 과학적이고 확실히 합리적이 더 정확하게 잘 기록했더라고요. 성령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혼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을 자 내가 내 마음 다해서 당신 사랑해서 뭐요? 하나님의 영을 뽑아준 것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겠어? 그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는데 그 영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데 보혈에서 회복이 되고 어? 나팔 불 때 성령 반사에 올라가게 되고 자 스가랴 12장 10절 말하기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과심을 부어주리니 이게 은총과 관과심 뭐 성령이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통곡하리라. 성령 받으면 애통 통곡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통의 자복 절대 성령 아니면 안 돼요. 통의 자복 회개요. 쫙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막 세리가 가슴을 찢고 나는 죄인으로서 되잖아요. 이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데 성령이 아니고 무슨 통이 성령이 안 오는데 죄가
맨날 죄 없어요. 자, 내가 안 맞추면 살아라게. 나 깨끗하게 살아서 이러고 앉았다니까. 성에 빛이 오면요. 거꾸로 지고요. 그 참비답해요. 막 토옹이하고 회개하고 막 토하고 막. 여러분 성령 받고 막 토하고 울고 막 뒹굴었다는 얘기 들으면, 야, 부럽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성령이 오니까, 죄가 보이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죄가 막 환상이 보이고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울고 울고 기도하고 울고 울고 기도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통해가 나면 그것이 어둠이 쓰레기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싹 떠나니까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이 오니까 그 천국의 기쁨이 하늘의 위로와 아주 솜털처럼 가볍고요 즐겁고 행복하고 밤새 철하고 기도가 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나무가 반짝반짝 마른 것 같고 막 그런 간증하잖아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왜? 하나님과 맡긴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 절대 기쁨이 없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에 눌려서 고통에 여러분 자기가 원한 그 여인을 욕치고 나니까 얼마나 죄 때문에 고통을 느낀지 통에 잡아 울고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죄가 버렸을 때 하늘에 기쁨이 오고 위로가 오고 평화이고 예수님의 기쁨 천국의 희열 이건 통에 잡아서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임재가 와야 되는 거예요. 통고 가는 거예요. 통고. 자, 성령 음성 듣고 안 좋게 이러는데 사도행전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금식이 문제의 응답, 병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하지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이. 성령 이르시되 성령이 직접 말했어요. 보이도 않은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자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둘이 섬겨서 파송시키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37절에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 진동하더니 뭐 진동이 나니까 요란하고 뭐 대단했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순절 성령왕 이후 또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한 분만에 또 받고 또 받고 또 계속 받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받고 또 받아야 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 그들의 성령 받기 기도하니. 자, 성령 받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 받고 가짜예요. 알곡이 못돼 쭉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의 성령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물세례만 받았지 성령 안 받고 다닌 사람 많아요. 교회 그런 교회 많아요. 그런 교회들 많고 아볼로 목사들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응? 성령이 없다니까. 그럴 때 이에 두 사도에게 그들에게 안수하면 성령 받은지라. 안수하니까 성령 받게 됐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0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을 그라니라. 자, 여러분 순종한 자라에게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이 그란다. 순종이야 성령이. 계시 20의 10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도다. 성령과 신부가. 또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대해서 육신을 할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반드시 죽을 것이 반드시 죽어요. 혹시나 없어. 육신은 반드시 죽어. 영으로서 뭐 행실을 죽이면 살리. 영으로서 아우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죠? 행실을 죽여야 돼. 이게 영싸움인데, 사도행전 7장 30절, 51절에, 목이 곱고 망각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야. 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성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 받았어. 마음의 할례가 성령인데 목이 없고 항상 너희들은 성령 거기 지금도 이상하게 말세가 되는데 교회들이 성령 거기 갖고 엉뚱한데 WWE 전부 성령 거스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갈라디아 5장 17절에 내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은 절대 우리 못 이겨요. 육신의 정욕 못 이겨요. 절대 안 돼. 성령을 따라 행해서 충만 받아버리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예,
육체와 소욕은 성령 거스르고 성령 육체가 되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절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하게 되는데 뭘 느끼냐고?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의 양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많은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야 기도를 성령 충만, 성령 그런 기도도 되지만 어떤 문제 놓고 간절히 기도 많은 시간에 그 기도의 내용 갖고 간절히 되니까 성령이 오게 돼 있고 성령을 내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제가 너무 요즘에 재밌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좀 반복이에요. 이제 목사님은 맨날 또 언제 그럴 수밖에 없어. 새벽에 안 나오면 더 많으니까 또 해. 또 이제 금요일에 됐다가 또 안 하면 주일날 또 올 수 있어요. 그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어도 말씀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기도의 좋은 방법을 배웠네. 나는요 히트요. 히트. 내 속으로 다른 사람 알아주지도 알아주지도 히트요. 뭔지 알아? 핸드폰 기도. 뭐 핸드폰 기도가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제가 그제 우리 교회 오시면 정혜연 목사님이 나는 그분 너무 존경해.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죽은 사람을 살렸어. 그것도 7시간 기도해. 난 그래서 목사님 한번 생각해봐. 암병 걸려서 7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7시간 기도해서 사람 만난다면 다 하지. 10시간 도지. 살지 안 살지 쭉 늘어진 사람한테 계속 7시간 기도하고 있어? 그거 기도해서 봐. 아니 난 도지 1시간도 못해. 한 시간 힘팔려서 못해. 희망의 시간 기도지. 숨도 안 쉬고 시체인데 어떻게 7시간 계속 기도하고 있어. 7시간 이렇게 기도했더니 살아났대요. 책이 나왔잖아요. 대단한 분이요. 그 은퇴해서 계셔. 제가. 제 목사님. 그분이 연권은 나보다 세요. 내가 볼 때는 대단한 은퇴하고 시간이 있잖아요. 한 시간만 더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전만 나고 오후 다시 딱 눌러. 갖고 한 시간 계속 방언을 기도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분 다 해주더라고. 두 사람이 하심의 기도하면 상대잖아요. 제가 잘했어, 못했어? 잘했죠? 우리 교회 기도는 여러분 기도, 가정 기도가 돼. 제가 박원구장 또 얘기해. 그냥 봐요. 나보다 기도 더 많이. 엄청나게 병도 오고, 안 병도 오고. 오늘도 또 많이 두 번 통화 또 가요. 그냥 봐요. 집에 방에 앉아있는 양반이. 시간만에. 장례 기도합시다. 예. 하고 또 막. 또 한 분, 그래 하루에 세 차례 기도를 해요. 그분도 49시간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생각하는 사람한테 계속 기도를 해요. 이분. 야, 근데요, 한 시간씩 하면 세 시간이잖아요. 5시간 기도 쉽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라 힘들어. 근데 막, 해봐. 해보시라고. 으아, 됐구나. 성령 충만이요. 기도 오면 내가, 내 힘이 나고 기도. 근데요 그분들도 좋아해.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나는 한 시간 하려고 두 시간 세 시간 하고 있네. 이제 끝도 못해 계속.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막 밤에 그도 야 이게 놀라운 역사가 나. 아멘.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하셔.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다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렇게 할 거예요.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도 좋고 아무 날이라도 하루 나와서 한 시간만 오전, 오후, 저녁 맘에 좋은 시간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셔. 여기 찬양 대표 탁 들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내 여기 엎드려 있을게. 야 불이 떨어질 겁니다. 한 시간 더 새벽에 나와도 한 시간 기도 못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 먹으면 왜 못 하고 있어?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좀 해. 할렐루야. 근데 요 기도가 불이 올라가면 재밌어요. 한 시간 기도가 힘들어. 아이고 빡빡합니까? 빡빡한 거 보니 질이 안 났네. 하늘에 고소도 안 났구만. 진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은. 진짜 필요해 지금. 영이 지금 생동력이 없구만. 기도가 아니 나 한 시간 같은데 세 시간 지났어요? 당신 건강하잖아요. 아, 연애하고 사랑하고 있을 때 금방 시간 가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나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고 성에 뜨거우면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가난, 저주, 질병 떠나고 악한 영 떠나고 하늘문 열리고 복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이고 누가 귀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당신은 존귀한 인생이요. 당신이 가장 십자가 지고 정말 주님에서 헌신 충성해서 가장 눈물로 기도해서 민족과 사랑을 하면서 정말 일하는 사람 기도의 눈물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왔는데 당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돈 많은 사람 명예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자 주님 뵙기 보는 사람 주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장 존귀한 인생 바로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형상의 모양대로 지금 받는 자예요.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믿음의 승리로서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소서 사과 복게 여줘.
주님 하나님.